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훈입니다. 일단은 지금 뭔가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의상이 그죠? 볼륨을 높여 해서 옷 입고 오늘 또 스케줄을 끝내고 전또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파트 2좀곡 작업을 이어서 해보려고 이렇게 좀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. 일단은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많이 모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곡 작업도 거의 좀 이렇게 뭔가 많이 만나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이제 인터넷 파일들로 이렇게 좀 주고받고 또 한번 이제 1대1로 만나서 좀 이렇게 정리도 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했고 이제 약간 좀 많이 써놨어요. 그래도 이번 파트 2는 또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좀몇개 많이 써놨습니다. 그래서 그좀 써놓은 거를 이제 작사랑 이제 편곡적인 면만 좀 정리가 이제 좀더 되면은 이제 또 되는데 완전 이제 가이드들이죠. 아직 편곡도 이제 아직 다안 나왔고 가사도 아직 없어요. 그러니까 오늘은 작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이게 어차피 노래를 틀면은 이게 또 스포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로그에 많이 못 나가더라고요, 노래가. 한번 해보고 깨달았어요. 아주 좋아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가사를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곡의 제목은 일단 마인드. 이렇게 땡땡하고 그러면 약간 입술 삐져나온 것처럼 보이죠? 약간 그런 딱그 이모티콘 아닌가?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죠? 이게 입술 입술 이렇게 쭉 삐쭉 내민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뒤에 이걸 이렇게 또 부가 설명을 붙이는 거죠. 이 제목 괜찮은 것 같아요. 좋아요. 내용은 이제 큰 틀은 어느 정도 이제 다 구상이 됐고, 이거를 되게 괜찮은데. 이 노래 괜찮은데 여러분 마인드. 와 이거 파트 1 때는 그래도 좀 시끌벅적했잖아요, 그죠? 근데 또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. 뭐 물론 혼자 있는 그런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 되게 고요하네요. 이 휘파람 소리를 제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. 보셨죠? 보셨죠? 저의 휘파람 소리. 이렇게 돼서 제가 직접 녹음한 제 휘파람 소리입니다. 많은 분들이 행운분들이 제가 휘파람을 못 보는 줄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왠지 다른 데서 뭔가 좀 카메라 앞에서 보여드려야 하는 그때마다 항상 휘파람을 실패해가지고. 근데 저 원래 휘파람 되게 잘 봅니다. 이게 들으시다시피. 들으셨죠?